요즘에 막 전보는 게좀 스트레스가 받아요. 다막 망해서 오거나 아니면 막 너무 장사가 안 돼서 막 오시거나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같이 보는 사람도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 언니 심장이 막 여기서 이렇게 토할 것 같은 막그 있잖아요. 막 삶의 무게에 막 힘들어서. 너무 삶의 힘에 막 여기 머리가 터질라 그런다 그래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무당이다 보니까 그 직위를 그대로 그 사람 행동을 해야 되잖아. 그냥 언니 보면 덜덜덜덜 떨고 싶고 어디론가 모르게 숨어버리고 싶고 그냥 내가 누구 없이 그냥 그 애딴 섬에 무인도 같은 데서 그냥 조용히 살고 싶다. 막 그런 마음도 들었다가 막 이런 마음도 들었다가 혼자 마음에서 북 치고 장구 치고 쇼를 하고 있어. 맞아요. 그리고 한번 물어볼게. 나름 열심히 살았어. 열심히 살았어. 정말 한품한품 쌓여서 열심히 산 분으로 보여요. 정말 누구 못지않게. 근데 한 순간에 내가 12년짜가 됐을까, 한 13년짜가 됐을까 그 무렵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건물 하나, 문서 하나 잘못 잡고 내 인생이 거꾸로 뒤바뀌어 가지고. 옛날에 나름 열심히 살았을 때는 모으는 재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내가 내일 망하면 어떻게 할까? 모레 망하면 어떻게 할까? 이 불안증이 막이 잠을 못 잔다 그래야 될까? 좀 심하게 말하면 내가 또 내일 또 어떻게 저걸 돈을 또 맞춰서 또 누구 줘야 될까? 뭐 은행이 뭐 은행 뭐. 이 금융권, 이 금융권. 예를 들어서, 그런 쪽에 빚이 되게 많게 보여. 맞아요. 제가 12년 전에 네. 아는 지인이 하던 그 모텔이 있어요. 모텔이 있어가지고 너무 장사가 잘 된다고 막 얘기를 하길래 누가 이게 넘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텔 장사 잘 되는 자리였네. 넘긴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럼 내가 해봐야 되겠다. 돈도 있고 해서 잡았거든요. 근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잘 됐는데 갑자기 어느 날 사람이 뚝 끊겨버렸어요. 손님이 근데 진짜 모텔 너무 잘될 때는 제가 카운터에 앉아있으면 막 여기저기서 여자 신음소리, 막 섹소리, 여기저기서 막 정신없이 막 들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나도 안 들려요. 그 모텔이다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다 그런 거 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제 할아버지하고 아가씨가 왔었어요, 어느 날. 그 뜻이 아니라 모텔이 다 그런 거 하러 다니냐고 물어보는 거, 난 몰라서 물어보는 거라고. 잠도 자지만 거의다가 세컨 하나 끼고 와가지고 남들이 그러잖아요, 남자들이 슈퍼만 하고 간다고 슈퍼로 오는 거예요. 다? 한 낮에 오는 손님들이 낮에 오는 손님들이 한 90%가 제가 카운터에 있으면 여기저기 쌕소리가 장난 아니에요, 막 비명소리 아니에요. 그것도 근데 갑자기 손님이 없어요. 네, 갑자기 손님 오는 걸 정말 몰라서 오신 거예요. 왜 손님이 없는지. 갑자기 없는 게 아니라 아마 3, 4년, 아까 그랬잖아요. 12년째 인수해서 13년째 근무를 인수하셔서 3, 4년, 5, 6년, 6, 7년. 처음에 좀잘 됐다가 그때부터 손님이 조금씩 줄어든 거고, 이제 지금 와서는 많이 안된 거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바닥을 찌는 거고. 그쵸? 지금 은행 이자 내기 바빠요. 한번 내가 한번 그려볼게. 만나 봐봐요. 예. 지금 운영하신 모텔이 좀 공기 좋은 데 있죠? 그러니까, 뭐, 시내 애각은, 아니, 애각, 밖에 애각이라 그래야 되나? 그쵸? 시내 안쪽은 아닌 게 보이고, 좀 산도 보였다가, 약간 으슥한 듯이. 좀 물도 보였다가, 좀 그런 데로 보여요. 맞죠? 근데, 혹시, 그 모텔에서 주무신 적 있어요? 저는 한 번밖에 안 잤어요. 모텔에서 잤으면 꿈을 좀 꿨을 텐데. 꿈에 이상하게 뭔가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꿈속에서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실오라기 마냥 그냥 흩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또 잡으려고 하는데 실오라기처럼 흩어지고 연기처럼 흩어지고. 근데 그 다음날 할아버지하고 아가씨가 들어온 거였어요. 근데 그 뒤로 사람이 안 들어와요. 내말잘 들어보세요. 그 모텔에 혹시 305호 그 실이 있어요? 있어요. 거기 가면 좀 머리가 오싹오싹 쓰지 않던가요? 저희 거기 가가지고 침대 이렇게 털거나 침대 커버를 가기를 할 때마다 제가 이상하게 머리가 뒤통수가 쭈뼛쭈뼛 서요. 아, 저도 써요. 지금 그게 꿈에 본게 잘못 본게 아니에요. 그 모텔에서 언니가 인수하기 조금 한 전에, 그러니까 얼마 그 1년 됐을까? 그 전에 그 모텔에서 꿈을 본게 맞아요. 지금 305호, 304호인지 305호인지를 모르겠는데, 그 내가 무당이야? 내가 무당이지? 이제 그 쪽에서 왔다리 갔다리 할아버지 한 분이 좀 뒷짐을 지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신단 말이야. 근데 이분은 사람이 아니라 망자라는 거야. 망자가, 언니가 꿈에 본 것은 젊은 여자가 망자 아니야. 내가 젊은 여자랑 이렇게 와서 내가 여기서 언니 말대로 낮에 그짓 하다가 어르신이 그짓 하다가 젊은 여자의 우리가 은기라 그래야, 양기라 그래야 되지. 양기라 그래야 되나? 거기에 힘이 딸리신 거야. 나름 젊은 여자랑 한다고 쉬고 약을 드셨는지 뭘 드셨는지 감당을 못해서 거기서 직사하신 분이 할아버지 계신단 말이야. 맞아요. 근데 그때 저희가 그냥 소문 안 내고 도착을 했는데, 아니, 들었어요. 본인 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저희가 영업하고 있는 와중에 그 할아버지가 오셨다니까요. 아가씨 데리고. 전에도 또 있었다고, 전에도. 전에도요? 근데 저희가 뒷처리를 마무리한 게, 그 어르신이 아가씨랑 하기 전에 비아그라를 1시간 전에 먹은 거예요. 먹고 했다 얘기를 들었는데, 그 아가씨가 증언해. 근데 그 아가씨하고 삽입하는 와중에 그 코트가 그 아가씨 몸에서 굳어진 상태에서 심정지가 와서 죽었다니까요. 아, 어떡해. 그러고 나서부터 이분이 순간적으로 진짜 젊은 여자 한번 안아본다고 나름대로는 얼마나 좋았을 거야. 근데 거기서 해포도 풀기 전에 이렇게 하다가 그냥 하다가 누구 말대로? 누구 말대로?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할 시간도 없이 하다가 그게 그냥 흥분한 거야. 여자 젊은 몸매 나체 보고 흥분하고 누구 말대로 그냥 넣었다가 거기서 그냥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가셨을 거야. 맞아요. 이분만 잘 거기서 끄집어 내주시면은 언니네 언니네 조상은 아니지만 이게 본다는 조상은 맞잖아. 언니네 여관에서 있는 분은 맞아. 이분이 헤아리는 것은 맞아. 이분이 손님들을 오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못한 그 한이 있기 때문에 자꾸 손님을 밀어내버린단 말이야. 옆에 모텔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사람들이 다 가요. 우리도 있고 바로 옆에 있어요. 그 옆에가 한 3분 거리거든요. 근데 그쪽에 지금 엄청 잘 되고 우리는 안 돼요. 그래서 밀어내는 건가 보네, 그러면. 밀어내니까 이분만 잘 풀어내주시고 나면 아무리 이제 경기가 불경기라 하더라도 우리 여기는 이제 상관없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그렇게 타지는 않잖아. 이분만 잘 풀어놓고 나면 옛날처럼 되지는 않겠지만 경기가 안 타도 그래도 좀 타겠죠. 그래도 원만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미 답을 알고 오셨는데 왜 그걸 안 풀어줬나 싶네요. 근데 그게 원인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언니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풀어줘야 돼요? 우리가 푸는 거니까 이따가 상의는 우리하고 하시고. 그러니까 할아버지들도 결론은 할아버지도 그 나이 내가 봤을 때 연세가 되게 많게 보이거든. 할아버지들도 나는 할아버지들 연세면 고추가 이만한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들이 더 밝히나 봐. 할아버지가 88세였어요. 나이까지 어떻게 알아? 연세가 88세에 단골이었거든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실 줄 몰랐어요. 비아그라를 그날 워낙 많이 먹는 사람이라서 그게 석고가 돼가지고 아가씨 몸에서 뺐는데 그냥 서 있더라니까요. 아이고. 그 할아버지, 한이나 풀어주세요. 그냥, 어쨌든 할아버지 달래면서, 못하고 섰던 거 눌러주시고. 그게 우리가 내가 들은 얘긴데
그 119에서 데려갔는데 그게 서가지고. 그러니까 서뜨거 눌려주시고 뭔말인지 알죠? 서가지고 맨날 거기 앞에 가지고 맨날 그 보이지 않게 꽃을 이렇게 대놓고 오는 사람들 다 쫓아내지 말게 하고 그거 뭐 하면서 얼마든지 풀어나갈 수 있으니까 구스로다가 잡아나갈 수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 풀어주고 나시면 다시 오는 치 될 겁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우뚝 서 있는 거예요? 당연히 우뚝 지금 우뚝도 서 있지만 네. 거기서 할아버지가 다 못 풀었기 때문에 거기서 못 가시는 거지. 영리 망자가. 답은 찾으셨죠? 네네. 그 할아버지 풀어주시면 괜찮습니다. 다시 오는 치로 되니까. 네. 고추만 누우면 해거네. 예, 고추만 눌려드릴게요. 고추 꼭 눌려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고추가 서 있어가지고 영업이 안 되는 거라는 거잖아요, 지금.